한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어떤 독점적인 위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. 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의 유일무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.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2017년 정도부터 작년 초죠. 작년 초부터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왔던 아이템인데, 현재 저희 그 기관이 되고 있는 에코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KR 파트너스, GCMC, 그리고 글로벌 인사이트 3개사가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가 텍스 리펀드 사업이고, 또 환전 사업이고, 그리고 또 하나가 결제 사업입니다. 근데 그 세 개 회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 기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저희가 200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결제 서비스를 한 13년 정도 해왔습니다.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서비스, 요번에 텍스 리펀드 기반으로 한 그 서비스를, 코인 프로젝트 시작을 하게 됐는데,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비코인이 완성되었을 때는 사용자들이 그 10% 환급 금액이죠. 금액을 그대로 다 받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한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어떤 독점적인 위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. 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의 유일무이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3년간의 해외 결제 노하우에는 안에는 보게 되면요, 그 가장 중요한 게 환. 두 번째는 텍스 리펀드를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, 그게 가장 기본적이 되는 요소 기술 두 개라고 저는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텍스 리펀드를 하는 어떤 프로세스와 시스템, 알고리즘을 저희가 토큰으로 만들어서 등록됐고,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는 뭐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,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 물론 등록됐지만 향후에는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한테 지금 출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. 등록하려고. 개화시를 할 수 있는, 해야 되는 거죠. 이미 ICO 하면서 저희는 KYC를 다 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그래소 하는 건데, 그래소에 저희들을 상장시킬 때, 거래하고 출입금을 할 때 KYC가 되어 있지 않는 그래소는 또 상장을 시키지는 않고요. 또한 세 번째,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텍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으려면 저희 앱을 사용하셔야 되고, 그 여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저희 정부가 인정하는 여권 등록 시스템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요. 즉 이비코인이 사용자들한테 나가는 출구가 매주 세 곳인데, 그 세 곳에서 이제는 이미 다 KYC가 다 될 수 있는 뭐 시스템과 체계가 다 잡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코인벤에, 빗마트, 코인이즈 세 개 지금 그래서에 지금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앞으로도 네. 뭐 올해도 많이 예정돼 있죠? 아, 그럼요. 대형 그래서도 지금 많이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. 물론 JMB도 지금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예. 이비코인은 저희가 좀 숫자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그 텍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현재 한 60여 개 국가가 되고요. 그리고 텍스 리펀드가 지금 되고 있는 금액이 전 세계 600조 달러가 되고 있는데, 그 달러 되고 있는, 환급되고 있는 게 사실 한 37%, 40% 채 안 됩니다. 저희 코인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여행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고,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52개국에서 환급받아서 224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. 저희 코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바일 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급받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환급률 자체가 37%에서 많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시장은 엄청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. 물론 그 시장을 저희가 독점적으로 다 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많은 파트너들과, 한국에 있는 그리고 글로벌에 있는 파트너들과 같이 할 것이고요. 또 시장 자체도 많은 참여자들이 조인해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. 많은 분들이
실제 공항에서 혹은 뭐 타국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좀 꼭 보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